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2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야, 오늘 토요 경마도 배당도 많이 나왔고 상당히 어렵게 흘려갔던 것 같습니다. 한 네 개 정도 적중이 나왔는데요. 야, 이거 A급 승부, 메인 승부, 또 달러 박스, 아나짜리 승부, 이런 데서 맨 1, 3차게요. 그것도 30배짜리 한 방, 20배짜리 한 방, 뭐,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상당히 아쉬운 경주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몰아서 나오려고 방구만 좀 꼈나 봅니다. 뭐, 1경주, 제주 1경주는 3번, 4번, 대끼리 한 방이었죠. 뭐, 점배당이었고요. 자, 4경주에, 과천 4경주에 4번 K파워풀, 6번 프레시골드, 4번, 6번 한 방, 7.1배짜리, 완장으로,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드렸었죠. 다음에 8경주가, 4번 스터닝 퀸의 1번 마 찬이고 13.8배. 그 다음에 10경주에 5번 원평스톰의 1번 네이비 캡틴이 이것도 대길이었어요. 6번 마 마이티닉 3복승이 14.3배. 뭐 5번 1번 5.0배. 뭐 3복승으로 좀 위안을 좀 삼았고요. 나머지는 과천 7경주 메인에서 야, 이게 멋진 거였는데. 11번 백룡을 달러 박스 놓고 3번 마 토네르 4착이었고 8번 마 한강 캡틴 3착이었고 바로 전에 제주 5경주에 또 4번 슈퍼 대세를 놓고 8번 더 빠르게 9번 금촌대박. 야, 이게 또 1, 3착이에요. 4번이 3착을 해가지고 3복승만 30몇 배나 또 나왔고 3경주에 또첫 번째 메인에서부터 5번 핵다이아를 달러 박스 놓고 때렸는데 초반에 좀 7번한테 받치면서 4번, 7번, 5번으로 들어왔어요. 3복승만 이것도 한 30배가 넘었고 아, 좀 많이 꼬였습니다. 아무튼 자, 토요일 경마 뭐 자꾸 보면 뭐합니까? 자,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입니다. 과천 3호 7, 9, 11 홀수네요. 부산은 1, 4, 5.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경주입니다. 과천 7, 9, 11 부산은 4, 5.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고,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6권 1300 별정 A형이고요. 혼전입니다. 기복마 필들 접전인데요.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알딸딸한 그런 경주인데 부산 과천 3경주죠.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대가리가 없죠. 4번 이글 윙즈부터 5번 크리솔 메이저 소프트 파워 엘도라도 스플렌디드. 일단 다섯 대의 갑축으로 보이고 맥스 라이트닝 정도가 복병입니다. 자, 이거 요 안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자, 요 중에 제가 요 위에다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한번 때려볼 말이다. 뭐 나머지 마필들도 다 사연이 좀 있겠지만은 계속 뭐 훈련이 좀 부족했다. 훈련 시 모습이 아직 올라오질 않았다. 자, 이번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제가 조교를 위주로 하는 전문가는 아니죠. 전계로 풀어가는 전문가인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조교 시 모습이 화살표가 아래로 있다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쫙 내려갔어요. 머리가 쫙 내려갔어. 자세가 높은 거보다는 이렇게 자세가 깔려야 좋은 겁니다. 쫙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요번 경주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어요. 조교시 모습이 한번 최상으로 올라왔구나. 최근 경주들 최선 승부로 때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요번에야말로 이 정도 상태면은 이거는 그냥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 마필. 대가리가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이는 요놈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딴 놈은 못 와도 요놈은 왔다. 나머지 뭐 후차권이야. 팔리는 놈들에서 서열 정리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대가리가 하나 딱 걸려 있다. 뭐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때려 먹어야죠. 자, 3경주 데뷔 이후 첫 번째 승부로 가져가는 아나짜리 한 놈, 대가리로 놓고 멋지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5경주로 갑니다. 5경주.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7번마 원평광야를 빌드로 선행 가는 마필들이 전부 짧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직전에 38홍 타임이 40초 1인가 그랬어요. 40초 때. 자, 원평광야. 그죠? 40초 1.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야, 요즘 원평 시리즈가 또잘 뛰어요. 김영재 맞으니까. 오늘 제주 경마에서도 원평 시리즈 하나가 또안 팔리고 대가리가 다 꽂았죠. 자, 7번마 원평광야. 선행은 갑니다. 선행은 가는데, 안쪽에 1번마 걸작선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있죠. 푸다닥 되죠. 5번 엑셀런트 탐. 얘도 또 직전 경주 선행으로 갖다 꽂고 입장에 성공을 했던 놈입니다. 자, 이 7번마 원평광야가 선행을 가도 편하게는 못 가는 그림이에요. 거기다 지금 9월 15일 날 뛰었으면 2주 만에 출주인가요? 뭐하러 이렇게 일찍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런 7번마 원평광야가 현장에서는 강하게 인기 1위로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원평광야는 저는 약하게 봅니다. 직전 경주에 쥐어짰다. 직전 경주에 쥐어짰다. 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7번 원평광야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지만, 자, 조철은 원평광야는 현장에서 와봐야 방어마권 정도나 보고, 안 그러면 잘라버릴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경합에 약하고 끝걸음이 서는 걸음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자, 요번 경주에 꼭 참고 따라올, 참고 선입전개, 추입전개 펼칠 아나짜리 한 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는 전혀 안 팔리는 백판성 아나짜리도 한 마리 낑겨갖고 여차하면 고배당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5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1강 스포츠배가 열리는 과천 7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에요. 자 요거 과천 7경주 일간 스포츠배 오랜만에 또 대상 경주를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갑니다. 7경주 1800으로 열리죠. 일간 스포츠 대상 경주입니다.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자 대가리 상금이 1억 1천만 원인데요. 문세영의 6번마 우승 콩코드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우승 콩코드. 문세영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직전 경주에 승분전에서 문세영이가 잘 못한 거 없죠. 부담 중량도 53kg에서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했는데 이 바닥에서 날라오는 청산영웅한테도 따여버렸습니다. 자 6번마 우승 콩코드 이 DRM시티 마필인데요. 뭐 DRM시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RM 도레미 레코드 옛날에 도레미 레코드죠. 자 6번마 우승 콩코드 대가리 팔리기만 해라. 문세영이가 탔고 그래프 좋고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번 경주는요 딱 한방 있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한방 예측권 20장으로 한방짜리 뭐 받치기는 차지해 놓고 요거 한 방이요. 대상 경주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8배 정도 전으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한 8배. 자 어떠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승식 기준이죠. 당연히 요거 한 방 승부 한번 봅시다. 아무리 봐도 조철이 눈가래는 이거 한 방이에요. 이거 한 방이에요. 그런데 배당판 어떻습니까? 어지럽게 팔리죠? 배당판이 어지럽게 팔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10배 정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이 보는 한 방이.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요거는 눈 딱 감고 자 일단은 예측권 20장 한 방짜리가 있기 때문에 6번마 우승 콩코드는 이 한 방 막권에 없다. 있어봐야 이거는 방어 막권입니다. 우승 콩코드를 제외한 한 방짜리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려 볼 테니까 첫 번째 메인 일간 스포츠벳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9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번 경주도 선행 마필들이 많죠. 그 많은데 이 4번마 사하라몬드라는 마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대가리가 팔리네요.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9경주가 두 번째 메인. 자, 사하라몬드는
직전 경주 대비 좋아진 게 없어요. 직전에 1300에서 선입견계 잘 따라가면서 우승을 했죠. 그런데 1300에서 1400으로 경주 거리가 일단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또 57.5까지 이제 목까지 차 올라왔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얘는 모래 안 맞고 잘 뛰었죠. 10번 게이트에서. 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 요번에 얘가 선행을 가면 괜찮은데, 선행 가는 말 필들 한번 봅시다. 뭐 1번 나이트 참, 3번 베스트대로, 5번 미르포인트, 6번 인피니트 아너도 직전에 선행 가서 꽂았죠. 10번 마 서부 특성 있죠. 야, 얘 선행은 못 가죠. 사라본드가 선행을 못 가요. 그러면 자리를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유승환 기수는 몸싸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앞선이 복잡해지면 꼭 잡고 그냥 뒤로 빠져버려요. 자, 4번 사하라 몬드가 여기까지는 잘 뛰었는데, 제 생각에는 요번 경주 한번 부러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안한 인기 1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사하라 몬드. 부러질 확률 50% 이상. 50% 이상. 와봐야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다. 교철 노리는 이 달라박스는요. 인기 순위가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여요. 또 요거 걸리면 한번 고배당으로 한건또 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리면 직전에 모래 맞고 좀 버벅댔던 놈입니다. 직전에 모래 맞고 버벅댔던 놈인데, 자, 요번 경주는 상당히 나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또 직전에 변화가 왔고, 이번 경주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그런 마필. 직전에 방구도 한번 꼈고요. 자, 요번에 과감하게 한번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지져먹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4번 마 사하라몬데 뭐 일단 한방 때린다고 해도 나머지 마필들 사하라가 부러지면 나오는 중고배당까지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자, 1군 1200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1군 1200은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죠. 자, 이번 경주도 11번 마 최고블랙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번에 1군 1200인데도 발빠른 스프린터들이 별로 안 보여요. 발빠른 스프린터들이 별로 안 보여. 아, 1200이 아니라 참 2000m죠. 2000m. 제가 잘못 봤습니다. 거리를. 자, 1군 2000m인데 발빠른 놈들이 별로 안 보여. 그나마 보이는 게 5번 흥행질주, 11번 최고블랙,
자, 요런 두 마리가 선행마입니다. 자, 그래서 문세이가 기승을 한 11번마 최고블랙이 스무스하게 선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안쪽에 또 하만식 조교사의 마이아테오는 1번 마이티 뉴. 마이티 시리즈가 같이 나왔어요. 자, 24조꼬도 나오고, 28조꼬도 나오고, 자, 이여기가 기승을 한 마이티 굿도 나오고, 자, 4번마 노던타임, 임기현이 있고, 노던타임, 소울메이트, 메리트. 아, 요 아이언삭스는 취소됐어요. 사전 취소됐습니다. 아이언삭스는 취소. 자, 이런 마필들이 복잡복잡하게 팔려요. 자, 이번 세 번째 오사마리 메인인데요. 자, 세 번째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요거는 벤츠한테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는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위에. 직전에 꼬였던 놈, 한 놈 노린다. 직전에 꼬였던 놈을 한 놈 노린다. 요번에 대가리 찬스 왔다. 직전에 꼬였던 놈이 어떤 놈일까요? 직전에 11번 최고 블랙은 잘 뛰었던 놈입니다. 문세영 기수하고 합을 맞춰가지고 직전에 선입전개로 잘 뛰었어요. 모래 안 맞고 잘 뛰었는데, 자, 이마필도 우라가 좀 있습니다. 직전 경주 또 후차권도 별로 그렇게 약한 놈들하고 같이 뛰었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때 당시 아이언삭스하고 흑전사하고 이런 마필들이 찡겨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죠. 직전 편성이 좀 약했다. 1군 편성지구는 상당히 약한 그런 편성이었는데, 지금도 뭐센 편성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야, 11번마 최고 블랙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이 있다. 자, 고놈을 놓고요. 뭐, 1번 마이티 뉴도 있고, 2번 마이티 굿도 있고, 자, 이런 마필들이 아닌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인기마로 서열 정리를 또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구라 할수 있는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10일 경주인데요. 마지막 경주까지 승부가 있으니까 작은 걸꼭잘 하셔야죠.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것도 경만데, 작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오전장에 뭐나돈다 잃어서 먼저 가서 못 맞췄다 이런 말씀하시면 또 속상하죠. 작은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반치한 대 승부 꼭 적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부산 경마 오늘 상황을 한번 좀 내야 되겠습니다. 1경주, 4경주, 5경주인데요.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요 방송 끝나면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일에는 좀 바빠요, 오전에. 그래서 당일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저녁 때 해놓으시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1, 4, 5 중에, 자, 먼저 첫 번째 제주 신마 경주 1경주입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안말 경주인데요. 자, 1번마 BK 매직이, 야, 이게 뭐, 이렇게 대가리가 팔립니까? 유연명이 탔다고. 뭐, 유연명이도 옛날에 유연명이지. 어제 타는 거 보니까 깝깝하죠? 이제, 예전에 유연명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뭐 조교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몸도 좀 사리는 것 같고. 자, 1번마 BK 매직이 얼핏 보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대가리가 팔려 한센 자마로 준비 잘돼 있고 인코스고 유연명이고 뭐 옛날 같으면 대가리죠 그냥. 그런데 마체가 좀 왜소하다. 마체가 좀 왜소하다. 433kg. 그죠? 438. 자, 이 6번 크루엘라라는 마필이 유광희 기수가 연습 주행을 하는데 주행 심사 기록으로만 보면 얘가 훨씬 낫죠. 그죠? 기수가 또똥 기수야. 얘가 선행을 갈아엎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땡글땡글 댓글이다. 얘네 둘이 땡글땡글 댓글이다. 둘다 기수가 일단 불안합니다. 자, 둘다 기수가 불안해. 인기 1, 2짜리가. 자, 이번 경주는요, 숨어있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안 팔려요, 보니까. 숨어있는 한 마리, 잠재력이 분명히 숨어있는데, 자, 유현명이라는 기수가 1번 게이트 잡은 거 하고, 능검 기록 상당히 좋은 6번 마 크롤라하고 두 놈이 그냥 대끼리로 땡땡 팔립니다. 얘를 노려야 됩니다. 얘를. 잠재력 좋고 풍부하게 보이고 훈련도 잘 해놨고 무엇보다 기승기수가 마음에 들어요. 기승기수가 마음에 든다. 뭐가 마음에 드냐? 안 팔리는 기수야. 오라이. 이거는 배당이다. 1번, 6번.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신마 경주 얼로 튈줄 알아요. 자, 잠재력 있는 요 놈.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갖다 조질 테니까 부산 1경주. 요거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대가리가 없는 완벽한 혼전입니다. 대끼리 배당이 최소 10배 이상 무조건 터졌다. 뭐 무조건 터졌다고 메인 승부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무조건 터진 와중에 노릴 놈이 있어야 된다. 노릴 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노릴 놈이 한 마리가 대가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씩씩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1번 데이라이트 킹. 출주 공백은 있지만 상태 좋습니다. 다만 인코스에서 안쪽에 갇히면 곤란해지죠. 1번 데이라이트 킹. 3번 플라잉 에이스도 선행 출하에 갈수 있고 뭐 선입도 되고요. 출주 공백은 있지만 5번 마 스카이 질주도 괜찮고 최근 꾸준하게 끈기 보여주는 6번 마 절대 볼수 있고요. 자, 외곽 선입 전개 들어올 9번 마 닥터 캡틴도 있고. 자, 이런 마필들 과연 어떤 마필들이 불안한 인기마고 어떤 마필들이 대가리감이냐? 자, 2번 마 아너드캄보 이거 백판인데요. W 잘 해놓으십시오. 꾸역꾸역 3복승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 중에서 정리를 하는데,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여기서 세 마리나 있어요. 불안한 인기 마필이 세 마리가 있다. 얘네들은 꺾고 가야죠. 자, 사정없이 꺾고, 뭐 공백 있고 직전 경주 껍데기 벗겼고 이런 애들 싹 꺾고 나면 막상 달러 박스 놓고 승부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자, 이번 경주 평균 배당 제가 10배 이상 나온다 그랬죠. 준비 잘 해놓고 상태 최상으로 맞춰놓은
한 놈, 딴 놈은 못와도 요놈은 올것 같다.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자, 부산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심혈을 다해서 일요일 경마 메인 승부 선정을 해놨는데, 자, 부산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오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요번 경주는요, 1번만 맥스 더 캣, 맥스 더 캣. 1번만 맥스 더 캣. 얘가 또 대가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대가리 팔리는 거 뭐, 숱하게 부러지죠? 그런데, 또 막상 경마장 가면 인기 1위가 그렇게 눈에 밟혀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인기 1, 2 부러지는 거 많이 보시면서도. 자, 역시나 씩씩하게 팔릴 놈이 1번만 맥스 더 캣입니다. 인코스 2점 있지 않느냐? 김혜선이 타지 않았느냐? 다 좋은데 얘는 부담 중량도 일단 한계 중량으로 올라갔고, 얘는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선행 가는 놈이 아니잖아요. 2번 희망가람, 7번 썬더가이, 8번 연예인. 특히 이런 놈들이 빠르죠. 안쪽에 갇히는 거예요. 자, 혜선이가 물론 영리하게 잘 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1번만 맥스 더 캣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는 뭔가 불만이다. 직전 경주에 어떻게 뛰었습니까? 못뛴거 없어요. 맥스 더 캣. 인기 대가리 팔리고 허무하게 자빠졌죠? 우리도 놓고 때렸잖아요? 여기서 꺾을 이유가 없었죠? 부러졌어요. 어디서 이유를 찾아요? 부담 중량밖에 없어요. 얘는 아직까지 부담 중량이 좀 높은 것 같다. 거기다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1번만 맥스 더 캣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지만, 자, 우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기본 잠재력이 가장 센 놈. 요번에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기본 잠재력이 가장 센 놈. 자, 조 교수 모습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를 상당히 올렸어요. 거기다가 기승 기수도 교철이 딱 선호하는 그 기수로 걸렸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한방 때려야 되겠다. 요놈을 놓고, 뭐, 1번만 맥스 더 캣도 있지만, 맥스 더 캣이 날아가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부산 오경주도 역시나, 인기 1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와 함께 시원하게 상한가 때려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오경주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1호 경주, 과천 357911, 부산 14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9일 일요 경마 좀더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